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9회. 이번 시간에는 손절과 홀딩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 시간에는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손절과 홀딩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수익권에 이렇게 갈수 있을 때 아직까지 매도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잘 들고 가는 것을 보유 내지는 영어로 홀딩이라 그럽니다. 자, 앞 시간에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자, 기억하시겠죠? 자, 이런 지점에서 20일 받쳐놓고 정배열에서 자, 이렇게 상승할 때 아직까지 매도 포인트가 안 나왔죠. 그죠? 20일 터치할 때까지 깨고 내려올 때까지 들고 간 다음에 홀딩 가능하다. 자, 요렇게 요 구간 동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유하는 것을 홀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도했다 쳐도 다시 이렇게 20일을 돌파 안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합니다. 자, 그리고 20일 깨지는 데가 어디까지? 자, 어디 놓으죠? 자, 요 부위에서 놓으죠.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한두달 동안 난 보유를 하는 거예요. 홀딩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홀딩을 잘 하셔야 수익을 좀 길게 쭉쭉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 때나 홀딩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드렸거든요. 자, 뭐라고 그랬죠? 20일, 이렇게 상승 추세 살아있을 때까지는 20일 터치하고 내려오면 팔고, 자, 20, 다시 사서, 안착하면 다시 사서, 20일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 홀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요 이전에는 깨고 내려온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홀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좀 큼지막한 수익이 가능하지. 자, 이런데 좀 힘들긴 했죠. 그죠? 자, 고점 여기에서 고점 돌파하고 온봉이 막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좀 불안해서 던졌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애시당초 기준을 어떻게 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20일 돌파할 때 사고, 20일 깨질 때까지 들고 간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들고 갈수 있는 배짱을 좀 길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내 기준에 아직까지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 자, 매수 한 후에 내가 설정했던 기준까지 쭉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홀딩이란다. 자, 그럼 손절은 어느 때 나오느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수를 잘했다면 손절이 많이 나올까요? 작게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좋다면 손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으면요, 손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이런 박스권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박스권에서는 손절과 홀딩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위에서 20일 받쳐놓고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기에서 그냥 20일을 다이렉트로 확 깨버렸잖아요. 자,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자, 요거만 딱 보시면, 요 부위를 딱 보시면, 아이고, 너무 작은 것도 잘 보기가 안 좋네요. 그죠? 자, 다시. 어디로 갔죠? 여기 있군요. 하도 비슷해서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20일 돌파. 자, 기준에는 다 맞았습니다. 자, 여기 앞에는 20일을 돌파하긴 하지만 5일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정배일은 아닙니다. 근데 요런 데서는 정배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선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샀는데, 자, 20일 아직 지지하니까 홀딩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직 20일 지지 않으니까 홀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0일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팔아야죠. 그죠? 이해되시죠? 내 기준 정해놨지 않습니까? 20일 뚫고 내려오면 판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수익이 났습니까? 손실이 났습니까? 요 암만 잘 사도 요 부위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팔았으니까 어떻게 됐죠? 손해가 났죠, 그죠? 자, 이러한 것을 손절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내가 산 가격보다 밑에서 팔게 되는 것을 손해고 보고 잘라냈다. 그래서 손절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손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매수 매도도 중요하지만 이 손절에 대해서 내가 정말 칼같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승패를 좌지우지합니다. 자, 여기서 사는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그죠? 자, 20일, 5일도 위에 있고, 20일도 위에 있고, 자, 60일, 120일, 정배를 맞죠? 거기서 20일 깔아놓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바로 세게 치고 가지 못하고 은봉이 나오더니 비실비실 하다가 그 다음날 20일 확 깨고 내려오는 은봉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조건이 뭐였습니까? 사서, 자, 20일 깨기 전까지는 홀딩, 홀딩 잘했죠? 근데 20일을 깨고 내려오면 파는 거잖아요?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수익 나서 팔았으면 좋았는데요. 이게 손절, 손해보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자, 내가 손해봤다고 안 파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얼마나 꾸준히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정배열에서 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역배열에서 또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달라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정배열, 역배열은 이평선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들은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요. 자, 좀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은데요. 자, 이 부위만 이렇게 놓고 보시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하고는 많이 틀려진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권하지도 않고 강의를 하지도 않지만, 자, 이렇게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점이 있고, 자, 반등하다가 다시 밀렸는데 이 저점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서잖아요. 그러면 한번 사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이중 바닥, 저 바닥을 확인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뭐 거래량도 평소보다 좀 쓰네. 그럼 이럴 때살수 있어요. 살수 있습니다. 저는 권하지 않지만 이럴 때살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했죠? 뭐 가봤자 이렇게 저항에 나중에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리는데 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먹는 듯 하다가 깨질 때는 이렇게 왕창 깨지는 거죠.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막 쭉쭉쭉쭉 빠집니다. 여러분,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손절한다는 기준으로 사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선을 꺼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팔지 않잖아요, 이런 데서. 매도의 타이밍이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매수할 때는 이 선이 깨지면 매도한다는 기준으로 살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깨지면 팔아야 되거든요. 안 팝니다, 그런데. 미련 부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 먹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 다시 본전 내지는 다시 먹을 뻔 했거든요. 이러면 사람이 못 팔아요, 더더욱. 여러분들 매매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런 심리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못 팔게 되면 상당히 손실 구간으로 간다. 그래서 손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손절과 홀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간단히 설명드렸다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요. 자, 손절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떨 때 홀딩해야 되는가 잘 한번 오늘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